한번 같이 해보죠. 화면 잠깐 보세요. 이거 가끔 제가 활용하는 자료인데, 앞뒤만 보고 풀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앞뒤만 보고 풀수 있는 문제. 그래서 시간 싸움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가 명사 찾기 문제입니다. 명사 찾기. 명사 앞에는 관사가 있고, 관사 대신에 소유격이와도 된다. 이 정도 보고, 딱 이제 보고, 또 형용사 찾기 문제는 명사 수식은 형용사가 한다. 그 외에는 부사가 수식한다. 이런 게또 기본이 되죠. 부사 찾기는 이제 부사는 명사 빼고 모두를 수식한다 했는데, 사실은 이제 부사는 형용사나 부사, 동사 이런 걸 꾸미죠. 형용사, 부사, 동사. 또뭐 분사는 다 동사에서 왔기 때문에 부정사, 분사, 동명사뿐 아니라 이런 게다 쓰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기본인데, 자 우선 요거부터 봅시다. 어더 소유격 빈칸 뻥 전치사. 그럼 이 자리는 명사가 다. 그러면 더 블랭크 오브잖아요. 그럼 답이 뭐겠어? 더 블랭크 오브. C가 되겠지, 그죠? 그렇게 해서 이런 경우는 C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번역 안 하고 푸는 연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더 블랭크, 이렇게 나갈 때, 뭐, 어나 더 소유격 형용사 뭐라도 좋아요. 그러고 빈칸이 나왔다. 소유격 형용사 빈칸. 그럼 이 자리는 명사 자리라고 했지. 그러면 답이 뭐예요? 답은 MENT로 끝나는 게 이제 명사니까 A번이 답이 되죠. 이런 게 소위 번역 없이 푸는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그 기본은 이런 거예요. 명사를 만드는 어미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가지고 이것도 이제 알아두실 필요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있는데 무조건 이게 다 명사인 건 아닐 때도 있어요. 어느 때 그래요? 그 implement가 대표적인데, impl이 ment가 이제 그런 게또 대표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 동명사나 명사 뒤에 빈칸 나오고 명사 나오면 요 자리는 이제 형용사가 답이다. 무슨 소리냐? 동사나 동명사, 여긴 동사가 나왔고 빈칸 나오고 명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명사를 꾸미는 거는 형용사니까 A번의 additional이 답이 돼주는 게 맞죠. 그 다음에 더 most나 더 least 다음에 빈칸 명사. 아니면 그 다음에 more, less 다음에 빈칸 명사 나올 때는 이 자리가 형용사가 답이다. 그래서 most 나오고 광고 캠페인이 나왔어요. 광고 캠페인이 명사거든요. 그 명사를 꾸미는 거 형용사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답이 D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치사 빈칸법 명사에는 대부분 이제 형용사가 명사를 꾸미는 게 답이라 그랬는데, 이거 주거하는 고객들을 위해서, 거주하는 고객들을 위해서. 그러면 여기는 customers를 꾸미니까 뭐가 다? C가 답이 돼주는 거지. 해석 없이 푸는 문제라고 소위 말하는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형용사형 전미어들, 이런 것도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죠.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게 이거예요. AL로 끝난 게 대부분 형용사지만 approval, denial 이런 것들은 그게 approval이나 denial은 명사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MENT가 보통 명사를 만들지만 implement 이런 거그 동사라 그랬죠. 그런 걸또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예외도 좀 봐두시고. 이거 유명해. 이거 오늘도 나왔어. 오늘도 주어 빈칸뻥 본동사 빈칸은 대부분 부사 자리. 근데 여기는 이제 뭐 그냥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본동사고 뭐 빈칸이 나왔어. 그럼 목적어를 못 채우는 이상 여기는 이제 부사 자리라 그냥 확장, 지역적으로 확장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부사가 답이 되는 그런 예였고요. 전치사 빈칸뻥 동명사에는 부사가 정답. 전치사 빈칸뻥 동명사. 이게 그 after ing잖아요. 그러면 이게 부정사, 분사, 동명사 부류란 말이에요. 그게 다 동사에서 왔어요. 그래서 동명사든 분사든 부정사든 다 동사에서 왔기 때문에 부사가 꾸며요. 부정사, 분사, 동명사는 다 부사가 수식한다. 그래서 after 빈칸 뻥 ing든 뭐든 다 부사가 꾸미죠.
그 다음에 부사를 만드는 정의어는 ly. 잘 모르면 짧은 거 찍자. 많이 했던 얘기지. 그리고 이제 나눠주세요.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또 여러분이 관찰해서 자기 거로 만들어 나가 보시면 됩니다. 지금 드린 거가 그 여러분한테 그 되게 좋은 자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5분 정도 그 문제를 또 풀어나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 정도 하고요.